지난해 9월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바뀌었습니다. 교육장의 교육 마인드에 따라 지역 교육은 변화될 수 있는데요.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박주정 교육장과 함께 광주교육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봅니다. 교육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9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취임할 때부터 저에게 바로 다가온 것이 코로나였습니다. 작년 네. 9월이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지금 안전을 지켜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겨를이 없을 정도로 네. 많이 바빴죠. 요즘은 학교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요. 또 시설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토로도 하고요. 또 아이들 간의 싸움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요구사항도 다양하고요. 또 직원들 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네. 정말로 교육지원청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말 그대로 지원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그런 기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보다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학교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점이 불편한지 직접 듣고 바로 해결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학교의 그 많은 그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좀 알 수 있도록 길을 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리고 그걸 조치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교육은 교육청과 학교만이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인프라들, 예를 들자면 관계기관들 이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네. 것이 앞으로 우리 교육이 가야 될 좋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교육청은 알다시피 서구, 네. 그 다음에 남구, 광산구를 다 이렇게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구청, 서구청이죠. 남구청. 광산구청하고 아주 긴밀하게 서로 한 라인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못하는 부분은 그분들한테 요청을 또 그분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요청한 것이 있으면 또 우리가 나서고 하면서 협업 체계를 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드릴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첫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좀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좀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교육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어떤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교육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우리 직원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적극행정입니다. 적극행정. 네. 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힘들어라고 하지 말고 안 되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깨끗해야만이 가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다. 네.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해서 쓰러져 가고 있다. 그럴 때 자기 자녀만이라도 우리 서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아이들은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네.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서 현안이 무엇인가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뭘 도와드려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 지금 방역이 어려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어?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진로 교육과 자유학년제 수업 방향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에서 시설 문제 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 하면 예전에는 두 달, 세 달 걸려서 검토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아주 신속하게 속도 내서 학교에서 원하는 것을 바로 못해주면 그 이유를 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언제까지 해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 해물로써 학교에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번에 가장 야심차게 저희들이 준비했던 것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체험학습도 가지 못하고 진로 체험도 못하고 뭐 등등의 이유를 댑니다. 네. 모든 게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 교육을 개척해 줘야겠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명장들, 마이스터라 그러죠. 네. 마이스터. 각 분야의 명장들을
모셔가지고 그 10개 분야, 예를 들어서 양복 분야, 뭐 금은 세공 분야, 뭐 여러 가지 네. 그러한 10명의 명장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중학생 10명을 한 반으로 해가지고 계획부터 실행, 예를 들자면 양복을 만든다면 그 양복을 하신 마이스터의 일생을 들어보고 직접 같이 양복을 만들어보고 네. 그리고 만들어보고 판매도 하고 그 수업 과정을 24시로 우리가 6~7월간 2개월간 10개 분야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그 저희들이 학생들을 모았더니 1분 만에 금방 완전히 다 매진이 돼가지고 아주 절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 분야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자기 꿈을 찾고 네. 거기는 학부모도 참여되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일들은 모두 다 촬영이 돼가지고 다음에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도 전부 다 콘텐츠로 우리가 개발해서 네.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 학교폭력은 계속돼 있어 왔지만 아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학교에서 징후를 빨리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한 네. 어려운 일이 발생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학교폭력에 대한 자살에 대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더 가까이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지원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제가 서부교육청에 와서 관내 학교시설공사를 516건 약 430억 정도 투입해서 완료해서 네. 지금 잘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청렴도 평가라고 하죠. 우리는 그 S2B 청렴기업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얼마 전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다른 어느 시도에 지원청에 간 사례가 없었는데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주고 네. 또 좋은 안도 제시해주고 갔던 일도 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이번에 꼭 알리고 싶은 사업 하나는 네. 작년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그 시설에 있는 아이 하나가 그 뭡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 아이가 어려워했던 이유는 그 아이들은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18세 이상이 되면 정착금 500만을 갖고 밖으로 나가였던 모양입니다. 네, 보호가 종료되는?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그걸 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된가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사실을 듣고 저희들은 이 업무가 어디 업무냐라고 하니까 구청하고 시청 업무라고 하셨지만 거기에 있는 아이가 우리 아이입니다. 우리 학생입니다. 이 문제에 우리가 개입해야겠다 그래서 남부경찰서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거 뭔가 해봅시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구청, 시청, 그 다음에 우리 서부교육청, 남부경찰서 함께 이 어려운 아이를 돕기 위한 것에 들어가게 된 거죠. 네. 제일 먼저 이 아이들을 보니까 우울감이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울감.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꿈을 아직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갇혀져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학원을 다니려고 해도 돈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인권교육이나 성교육 같은 것도 조금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갖게 해줘야겠다. 꿈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도 정말 훌륭한 우리나라의 성원이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 있는 학생 172명에 대해서 1:1 멘토를 만들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그 아이의 꿈이 바리스타로 한다면 우리는 바리스타의 가장 훌륭한 분을 그 아이하고 멘토를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 아이에 맞는 멘토를 통해서 꾸준히 그 아이는 멘토와 멘토로서 활동을 해갈 거고요. 토요일 일요일이면 애들이 마땅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좋은 곳에 정말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그 아이들을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꿈을 갖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학원비라든가 이런 것을 장학금을 예부 여러 기관으로부터 해서 저희들은 그 아이들한테 지금 한 4천여만 원 정도 가지고 투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구 다목적 체육관이 있는데 네. 하여튼 애들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는 그 애들이 어떤 운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이제 향후 저희들은 성폭력 예방 교육 같은 것도 집단으로 하지 않고 개인별로
해서 애들이 그 내면화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희망 편의점 사업.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지금 많이 벤치마킹 하고 싶어 하고 모 정당에서는 그걸 자기들 정책 사업으로 하겠다고 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출발선을 만들어준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그 교육장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1992년부터 약 30년 동안 이렇게 교육자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육자로 활동을 하시면서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공무원 대상 등 정말 수많은 수상 실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떠한 공로로 이런 상들을 받으셨나요?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제하고 싶은 것은 이 상은 제가 여러 가지 함께 했던 여러 선생님들과 동지들을 대표해서 받은 것일 뿐입니다. 저보다 고생한 분들이 많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물론 장관 표창 뭐 15회, 대통령 표창 뭐 3회, 그 다음에 녹조 근정 훈장까지 받았으니까 큰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왜 그런 상을 받게 됐냐는 거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네. 1992년에 강주의 한 공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갔습니다. 나는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아이들 잘 가르쳐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은 학생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학교 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학교를 오고 하루 종일 집에를 가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아무 꿈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열심히 해보고자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해에는 정말 저희들 어떻게 할 수 없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평도 10평도 안 되는 저희 집에 8명의 아이가 우리 집을 오게 되었고 그게 인연이 되어서 그 애들을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잡은 방에서 저희 식구 3명과 8명을 데리고 살게 되었죠.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데리고 살면서 공부하는 방법과 그 애들에게 용기를 주었더니 엄청나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아! 학교의 돈만으로는 안 되겠다. 난 데리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나는 그 애들을 북구 용전에 있는 폐가를 하나 얻어가지고 저는 거기서 1992년부터 제가 장학사가 되기 전 2001년까지 약 70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너무너무나 훌륭하게 컸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알아주어서 그때 제일 처음에 주었던 상이 신지식인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장학사가 되어 옵니다. 장학사가 되고 오게 된 것은 그 프로그램을 교육청에 대안교실을 만들어라, 대안학교를 만들어라는 명을 받고 장학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와서 했던 것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아이들을 학교에서는 도저히 그 애들을 지도를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애들을 안아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난교실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그 애들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워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대안교육 1호입니다. 네. 이제 그게 결국은 우리 교육부의 대안교육 센터의 위센터의 원조가 되는 겁니다. 네. 금난교실.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1년에 우리 강주에서 학업 중단 학생들이 약 2천 명 가까이입니다. 굉장히 많죠. 네. 우리 1년에 강주에서만. 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나는 그냥 버릴 수는 없겠다.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 있는데 중학생이 제일 큰 문제예요. 네. 약 700명 정도가 학교를 그만두는데 이 학교에서는 저 학교로 전학을 보냅니다.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고. 그럼 저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를 못 받겠다고 합니다. 그 애들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교육청에다가 이런 아이를 위한 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지만은 쉽지 않았습니다. 네. 내가 장학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뜻을 갖지 않은 100명의 선생님을 모아가지고 사단법인을 만듭니다.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십시일반 돈을 만들어가지고 학교를 그런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자. 네. 그렇게 해서 용연중학교라는 학교를 만듭니다. 그 아이들은 1년에 약 수많은 애들이 학업중단자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 와서 우리는 아침에 아침밤부터 먹였습니다. 밥을 먹고 온 애들은 많으니까. 네. 그리고 수업을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을 뽑아가지고 줄 돈 월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00명의 선생님이 자기 시간을 얻는 빼가지고 또 가서 수업하고 오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길러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현 교육감님 들어오셔가지고 더 좋은 장소로 이동도 해주셔가지고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네. 그게 한 12년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를 거쳐간 아이들이 다 각지에서 훌륭하게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인으로 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이 소위 말하는 녹조 근종훈장을 받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 용인학교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전국에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것이 바로 학업 중단의 대안이다라고 전국의 대안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다른 시도는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돈 주라. 우리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 만들겠다. 네. 그래서 돈보스코 학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니까 중고등학교에서 한순간에 일탈로 아이들이 아이를 갖는 애들이 생깁니다. 아이. 미혼모죠. 네. 근데 대부분 복대를 하고 다니고 낙태를 해야 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우리 애들 수업권과 생명권을 지켜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어느 위탁기관에다가 아이가 임신을 하면 그쪽에 데리고 와서 그 애가 몸을 풀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계속 수업을 지원해주는 선생님이 계시고 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아이는 입양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아이를 잘 가게 하고 그 선생님은 아니 그 학생은 조용히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켜주는 그런 위탁 미혼모 위탁 교육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네. 봉사활동 분야에서도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안전실천 시민연합이라든가 학부모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학부모의 봉사단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일들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네. 배움터 지킴이 사업도 부산에서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안착을 시켰고요. 학부모님이 변해야만이 아이가 변한다라고 해서 학부모 교육도 저희들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활지도 업무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 장학사 장학관이 없습니다. 왜? 싫으니까 다 가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18년 정도 근무를 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우리 광주 교육에 대한 홍보도 열심히 했던 네. 이런 경험으로 아마 그런 상을 주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정말 그 광주 교육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몸소 보여주신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정말 이렇게 우리 교육계에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현재 우리 광주 교육을 좀 진단을 해본다면 어떻게 진단할 수가 있을까요? 현직에 있으면서 광주 교육을 진단하는 것 자체가 참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어떤 분이 하시든지 잘한 분도 있고 다소 아쉬운 분도 있지요. 그런데 저는 잘한 분 것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어느 시도보다 학교가 깨끗해졌다. 청렴해졌다. 촌지가 없어졌다. 네. 촌지가 발붙지 못한 정도를 만들었다. 이것은 나는 전국 어디 내놔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일부 뭐 다른 시각으로 보신 분도 있지만 현재 있는 장애교육 교육감님께서 가장 잘 아픔도 있었기는 합니다만은 잘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학교 예산 교부라든가 시설 현대화 등에서 정말 청렴하고 투명해졌다. 소위 그 사업하신 분과 유착관계라는 게 글쎄요. 저희들은 거의 못 느낄 정도로 너무너무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고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활동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졌다. 초등학교의 선생님들 연령대별로 고른 인사를 통해서 단위 학교의 연령대별로 교수가 선생님이 고르게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교육력을 끌어올 수 있도록 전부 인사를 잘했던 점 교감과 교장 승진 임용 관련해서 청렴한 인사가 이루어진 점 네. 이런 점은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출발선상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같은 선상에서 만들어줄 수 있었던 정책. 처음부터 너무나 많은 금수저, 은수저가 있었지만 교육에서만큼은 출발선을 갖게 해주려고 무진내를 썼다. 네. 그래서 사제동행 희망교실이라든가 남들이 다 하지 못할 거라고 했던 무상의무급식의 제일 먼저 빠른 시행, 저소수층 아이들에 대한 PC 정보화 교육 지원 이런 것들은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지난해부터 우리 광주 교육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우리 광주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될까요? 네,
늘 고민했던 내용이고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코로나19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갑작스런 원격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교육 콘텐츠, 인터넷 환경 및 교육 기자재, 학생 그 주도적 학습 방법과 적절한 학습 조력 등이 준비되지 않아 네. 작년에는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네. 교육청에서는 다른 예산을 좀 줄이고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서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은 집중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물품뿐만 아니라 노트북이나 스마트 패드, 무선 마이크, 그다음에 영상기기 등 학교에서 필요한 원격 수업 관련 기자재를 구비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네. 지금은 상당히 많이 안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또 코로나19 때문에 학력 격차가 또 많이 이렇게 심해졌다라는 이런 국가 공식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법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또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게 학력 격차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력 문제, 격차 문제가 매우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가정 내에서 학습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들과 좀 더 여유가 있어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는 학생들의 격차로 인해서 네. 일부 학교에서는 최근 학습 성취도에 있어서 상위권과 하위권만 있고 중위권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학생들의 배움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먼저 여러 교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읽고 쓰고 세미하기와 같이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초학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학력 향상 시스템을 저희들은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최저 수준의 이상의 학력을 보장하고자 어느 정도의 이 정도의 수준은 보장을 해줘야겠다라고 저희들은 기초학력 향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기초학력 책임 지도를 위해 각 학교에서는 두드림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드림. 두드림? 네. 그건 교감선생님, 상담선생님, 특수선생님, 교육복지사님, 보건선생님, 담임교사 등으로 조직된 기초학력 보장 협의체입니다. 네. 저에게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이유가 딱 하나만이 있지 않고 종합적입니다. 그것을 여기 있는 여기 많은 사람들이 각자 위치에서 도와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가정 내에서 학습 돌봄이 어려운 학생들을 담임교사 중심으로 희망교실 운영을 통해서 멘토 멘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멘토가 되어서 그 아이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는 거죠. 세 번째는 학력 격차를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단을 조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정말 이 애들을 어떻게 잘 지도해야만이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단을 조직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 전체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지도하십시오. 더 해야 되겠다. 그것 갖고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학생 보조 강사를 만들었고요. 온라인 튜터도 만들었고 네. 기초학력 전담교사도 만들었고 더 힘을 써야겠다. 그래서 퇴직교원 등에서 퇴직교원 등을 활용해서 협력교사를 함께 기초학력 책임교사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는 뭐를 하고 있냐. 학습종합 클리닉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력이 제한하는 학생들을 심리 문제, 정서 문제, 환경 문제 이걸 다 종합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거죠. 네.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삼위일체가 돼야 됩니다. 학부모들께서 같이 협조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드림팀에 있는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학부모들이 야, 하지 말고 그냥 집에 빨리 와버려. 그런 거 하지 마. 학원 가야 돼.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도 자녀의 강점을 살려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정책에 협조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모든 학생들에게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습 교수를 최소화해서 학습 격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학생의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때에 찾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모님도 함께 노력해 주라는 말씀을 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우리 교육의 방안은 또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되는 인재의 조건으로는 소통 능력, 공감 능력, 네. 상황이나 맥락, 지능에 대한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창의, 융합력, 문제 해결력 등이 요구되는 것을 우리 4차 혁명에 필요한 인재라고 말을 합니다. 네. 즉,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해결 방안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줄 아는 사람. 네. 그래서 전혀 새로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다음 시대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현재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4차 산업 사회에서는 예견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이를 준비하는 교육입니다. 4차 산업 사회, 그중 특히 인공지능 교육으로 학교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네. 가장 큰 변화는 이제까지 표준화의 장벽, 스탠다드의 장벽을 깨고 학생의 개개인의 개인성을 중시하는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하는 것이 네. 방향입니다. 네. 지식의 전달은 물론이고 학생 개개인의 정서 측면까지 폭넓은 개별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할 것입니다. 네. 교사는 기존의 지식 전달자에서 벗어나 학습을 설계하고 조언하는 학습 디자이너로 큰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모두 날 따라와 이렇게 하면 된 데가 아니라 네. 전달자가 아니라 조언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수업은 문제 설정과 문제 해결 과정을 프로젝트로 구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이 자기 주도성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학생이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타인과 소통하면서 협업하는 학생 주도의 수업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네.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학습을 반복할 수 있게 해서 과정 중심의 평가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컨텐츠를 우리가 촘촘하게 준비해서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교육자로 많은 활동들을 하셨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교육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바람이 있으신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교육 세상이냐라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의 개인의 소질에 맞는 일을 해서 그 애들이 고통받지 않고 자기의 진로를 개척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네. 말은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 지금의 입시 제도화에서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써도 어려워지게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아무리 인성 교육을 강조해도 결국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경쟁에 내몰리는 이 아이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선생님께도 알다시피 우리는 어렸을 때 배고프고 힘들긴 했지만 우리 아이들만큼 고통스럽진 않았습니다. 학교 가지 않는다고 학원 가지 않는다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학원도 없었고요. 그 시대 때는 개천에서 용도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학습격차가 너무나 늘어난 세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 정말로 입시 제도가 바뀌어서 자기들의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정말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될 것이다. 이게 제일 먼저고요. 네. 큰 틀에서.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변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의 생각은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서 그 이후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측하기 정말 어려운 다음의 세상입니다. 직장도 지금 있는 한 직장을 갖고 살지만 앞으로는 직장 하나의 세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 주시고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네.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께 제가 부탁을 드려서 학부모님들 아이들의 꿈을 빨리 찾아가지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죠. 선생님들의 그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지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도 나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들은 그래도 월급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생계를 걱정하면서 무너져가고 있는 자산업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식당에서도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습니다. 팔이 날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모들이 다른 생계의 고통을 갖더라도 그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을 때 그 아이들을 보내는 그 학력과 인성 문제만큼은 우리 선생님들이 꼭 돌봐줘야 됩니다. 그것도 차별없게. 아니, 차별없게가 아니라 어쩌면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손이 가는 그 마음으로 나는 그 아이들을 돌봐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서부교육청에서는 우리 애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야겠다. 위험하지 않도록. 그 위험이라는 것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화재뿐만 아니라 전기, 시설, 또 뭐 성폭력, 폭력,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안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에 최선을 다할 거고 학교 선생님들은 정말로 그 아이들을 잘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 최선을 다할 거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신이 나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부모님들은 교육청과 선생님들을 신뢰하고 학교에서 하자는 일에 대해서는 언제든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청렴하고 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교육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어떠한 교육장, 어떠한 교육자가 되고 싶으신지 각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항상 드리는 말입니다만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기뻐서 하는 일은 시너지를 효과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서부교육장은 학교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지는 겁니다. 그분들이 기쁘게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나는 그 선생님과 학생들이 기쁘게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도록 저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사회에서의 지시정보 처리 역량이라든가 자기관리 역량, 창의성, 공동체, 시민성, 인성 등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발빠르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을 설계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의 별명은 부루미입니다. 부루미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교육청에서 근무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서 지시만 하는 장학사 장학관이 되지 말자. 네. 현장에서 한마디로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방법을 가지고 달려가서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 잘못했던 부분을 다독여주고 오자. 이게 교육 행정가다. 그래서 우리는 부루미라고 합니다. 부르면 바로 달려가는 그런 부르미 교육장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1년 정도 되셨는데요. 앞으로도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공동체 조성에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